안녕하세요. 염색마왕 상규입니다. 자, 오늘은 염색 기법 세 번째 그 시간, 마지막 시간, 염색 기법. 선착법하고 후착법 했죠. 프리미 피그먼테이션, 포스트 피그먼테이션. 먼저 넣냐, 뒤에 넣냐. 그래서 이제, 포스트 피그먼테이션, 그 후착법 설명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와, 엄청난 걸 발견했다. 모발 단면을 잘랐더니. 그랬더니 뒤에 염색된 애가 앞에 염색된 애를 안으로 밀어넣더라.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해요. 뭐 10,000원 출퇴근 시간에 10,000원 버스나 10,000원 전철. 이제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요. 염색을 많이 하도록 강의를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구한테 미안해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탈 때가 있어요. 나 다음 역에 내려야 돼. 그런데 문가에 이렇게 있으면 출퇴근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저를 막 밀어넣어요. 내가 아무리 버텨도 안 돼. 다 안으로 들어가. 그거예요. 후착법에 뒤에서 소개시켜드린 그 내용. 먼저 자리 한 애를 뒤에 한 애가 안으로 밀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색 같은 경우에 유지력이 높아지는 거야. 이게 이제 그 후착법을 통해서 개발된 어떤 기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완성된 게 더 빠르게 오버래핑. 그래서 아, 이렇게 시술을 했더니 유지력이 높아지면서 색감이 오묘해지네.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 기법이 오버래핑 더 빠르기다. 자, 특히 더 빠르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빠르기. 염색 기법 그 세 번째 시간. 덧바르기. 덧바르기. 오버래핑. 네, 오버래핑. 덧바르기. 자, 후착법 기억하시죠? 염색을 했어. 톤다운이 덜 됐어. 염색을 했어. 세치가 많은 부분에 세치가 덜 먹었어. 세치 커버가 덜 됐어. 거기에 두세 레벨 아래의 연머제를 산화제 3% 이하의 산화제랑 섞어서 도포한다. 이거죠. 덧바르기는 방법은 후착법하고 똑같아요. 무언가 다른 연머제를 3% 이하의 산화제랑 섞어서 다시 덧바르는 거예요. 자, 덧바를 때 약을 걷어내고 덧바르는 거, 그것도 잊지 마세요. 요 덧바를 때도 마찬가지고 후착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덧바르기 할 때 다시 설명드리면 약을 걷어낸 후에 어떤 약을 도포한다. 근데 후착하고 똑같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색감을 다시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얘는. 근데 후착까지는 어땠어요? 세치 커버가 잘 되도록. 좀 약간 좀 단순했죠? 세치 커버가 잘 되도록, 혹은 톤 다운이 더 잘 되도록. 이렇게 썼던 게 이제 선착 후착인데, 더 빠르기로 넘어가서는 유지력을 높게, 혹은 색감을 어떤 좀 더 코팅된 느낌으로 더 정렬된,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코팅된? 예. 그런 느낌? 약간 윤기 나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주기 위해서. 혹은 색이 덜 빠져나가게 하는데, 빠져나간 색 말고 남은 색을 조절. 이런 것까지도 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더 빠르기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법은 똑같아요. 희망색이 있었어요. 희망색, 도포. 희망색에 덧바르는 약은 퍼스트 희망색, 세컨드 희망색에 이번에는 플러스 이상, 뭐 플러스 된 하이레벨, 하이레벨의 희망색 계열의 하이레벨, 희망색 계열의.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에 나는 7.1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이레벨, 뭐 10레벨 이상이겠죠? 예. 11도 상관없고 12도 상관없고 13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같은 애쉬 계열. 예. 10.1, 13.1까지 상관없습니다. 얘를 도포해. 덧바르기를 기억하신다면 희망색 도포하고 15분에서 20분 후에 약을 닦아내고, 예. 아, 덧바르기 후착법에서. 후착법 보시면 약을 도포, 희망색 도포, 약을 닦아내고 다시 톤다운이 안 되면
낮은 레벨 도포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방법은 똑같다. 희망색 도포 15분에서 20분 후에 하이 레벨을 3% 이하의 산화제로 약을 닦아낸 후에 다시 재도포한다. 어디에? 전체에다 다 도포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철에서 뒤에 탄 사람들이 나를 안으로 밀어내듯이 이 희망색을 7.1을 7.1의 색소를 안쪽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7.1이 오래 유지가 되죠. 그렇죠? 그렇겠죠? 오래 유지되겠죠? 낮은 레벨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레벨을 쓰면 톤다운이 돼버린, 너무 어둡게 톤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높은 레벨, 요걸 사용하지 않고 7.1 쓰지 않고 10레벨 이상의 색소가 많지 않은 애를 써서 얘가 7.1을 안으로 밀어넣도록 하는 방식. 이게 기본적인 덧바르기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면 애쉬의 유지력이 높아지겠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손님이 저는 애쉬를 하면 뭐 민트 혹은 카키빛으로 남는 게 싫어요. 또는 보라로 염색, 청보라 혹은 뭐 보라 이렇게 염색을 했더니 그런 보랏빛으로 도는 염색을 했더니 저는 보랏빛으로 염색한 후에 적빛이 남는 게 약간 핑크빛으로 남는 게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손님들이 간혹 있겠죠. 물론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뭐 적빛이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이제 뭐 손님 개인 개취니까 그냥 그건 넘어가시고 어찌 됐건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색이 빠졌을 때 남는 색을 싫어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덧바르기를 응용하시게 되면 그러면 남는 색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덧바르기의 이론인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 보라색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 자, 그래도 좀 색깔 있는 거 써볼까? 보라. 예, 보라가 있어요. 뭐 이건 약간 핑크지만 보라색을 그냥 도포했을 때 보라 도포. 보라를 도포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파랑 도포. 파랑 먼저 도포하고 그 다음에 빨강이 없네. 그냥 오렌지로 할게요. 빨강 도포. 네. 파랑 도포, 빨강 도포. 세 번째 빨강 도포, 파랑 도포. 파랑이 안 나오네. 파랑 도포. 자, 이렇게. 뭔가 세 가지 방식인데도 결과색은 보라로 나오겠죠. 보라 섞인 거 파랑 도포하고 뒤에 빨강 도포하고 빨강 도포하고 뒤에 파랑 도포하고. 자, 덧바르기 이론대로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남는 색이 다르겠죠. 남아있는 색이. 얘는 대체적으로 핑크가 남을 확률이 높죠. 예. 그냥 같이 색이 빨강하고 파랑이 모발 속으로 같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오래 유지되는 빨강만 남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얘는 파랑 먼저 넣고 빨강을 넣었어요. 우리 눈에는 보라가 보이지만 파랑을 빨강이 안으로 밀어 넣었죠. 그러니까 유지력이 높은 거죠. 어떤 색이? 파랑이. 그럼 손님이 저 빨강 핑크빛 남는 게 싫어요. 적빛 남는 게 싫어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시술해야 돼요? 이렇게 시술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라가 나오면 유지력이 파랑의 유지력이 높아진다. 자, 이거는 그러면 손님이 저 보라 하고 나서 막 완전히 더 예쁜 핑크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보다 더 핑크로 남기를 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빨강하고 뒤에 파랑. 시술은 어떻게 한다? 막 15분 도포하고 6% 산화제를 써서 전체 도포 15분 20분 후에 닦아내고 뒤에 연모제를 3% 이하랑 섞어서 전체 도포한다. 이게 덧바르기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색은 오묘해지고 유지력은 높아지고 남는 색상도 조절할 수 있다. 덧바르기, 오버래핑의 장점입니다. 이 기법 활용하시면 이제 굉장히 파스텔 톤 이런 경우에
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자, 덧바르기도 꼭 활용하시고 또 다음 편, 또 아주 많은 이론적이고 현실적이고 살롱업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이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